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는 비는 5에서 20mm 정도 내린 뒤 밤에 그치겠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6.8도, 안동 3.9도, 구미 6.2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았고 낮 최고기온도 대구 8도, 구미와 안동 7도, 포항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상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 낮 최고기온은 대구 6도 등 1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으며 모레는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겨울철 기습 폭설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신남 내거리에서 열려 1시간에 5cm 폭설이 3시간 동안 내린 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집니다. 대구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겨울철 폭설 대처 능력과 기관 간 상호 협업 체계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차선이 축소되는 훈련 지역에서는 차들이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친환경 농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전문 재배 단지를 넓혀서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좋은 먹거리 열풍을 타고 확대 일로를 걷던 친환경 농업은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하향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 새 참여 농가와 재배 면적 모두 60%나 감소했고 경상북도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면 경상북도는 면적 감소폭이 전국에서 최고인 7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값은 매년 큰 폭의 오름세인데 소비자들의 인식은 갈수록 낮아지고 여기에 판로마저 확대되지 않으면서 친환경 농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새로운 대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례를 확대하고 또 하나는 전문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핵심 농가 육성,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재배 단지 규모화를 위해 200헥타르 이상 대단지 9개소와 10헥타르 이상 소규모 단지 286개소를 새로 조성합니다. 판매 확대를 위해 시지역당 한 개소씩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택배비도 건당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시장이 연간 2,000억 원 규모인데 오는 2018년까지 50%를 친환경 농산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으로 바꾸었으며 지역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를 통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전체 경작지의 2.3%에 불과한 도내의 친환경 재배 면적을 2020년까지는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과 중소기업청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영남 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대구 경북 강소기업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엽니다. 오늘 채용박람회는 올해 대구에서 열리는 마지막 채용 행사로 지역의 주요 기업 31곳이 사무관리와 품질관리, 영업직과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20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2015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이틀째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43개국에서 온 새마을 지도자들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구미를 둘러보고 전 세계 우수 사례 발표와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현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4개국 장차관들은 지역의 대표 농기계 제조업체인 아세아텍과 대동공업을 둘러보고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지가 대구시 동구 도학동 803 자락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 모두를 충족했다며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설계비와 클라우드 환경 구축비 156억 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진행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고에서 대구북구 팔거천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량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뚝을 높이거나 금호강 하천수를 방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기술적 문제는 없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